시작하겠습니다. 댓글에서 하도 부산 와달라 부산 와달라 난리가 나서 부산에 한번 와봤습니다. 와, 낭만 살아있네. 부산 하면 또 낭만이죠. 오늘은 낭만 넘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세상아, 사람들아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여러분, 바다는 여름에만 들어가세요. 어, 저기 보니까 못 받은 돈을 신속하게 받아준다고 써있거든요. 제가 은근 서울에서 떼인 돈이 좀 있어요. 부산 해결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돈 받는 법 특강을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네. 어디로 오라고? 아, 또 바람 많이 부네. 아. 안녕하세요. 누구신데요? 저 아까 전화드렸던 그분. 아, 네. 돈 받아달라는 분. 아, 제가 서울에 떼인 돈이 있는데. 서울까지 가려면 출장료만 3배가 넘어가요. 원래 1000만 원인데 3배 뛰어갖고 3000만 원. 떼인 돈이 200만 원인데 30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. 아, 딱 가서 고마. 에? 저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그래, 뭐 사람이 그래 나빠 보이진 않네. 내가 인생 선배로서 뭐 한마디만 해주면 네 옷부터 갈아입으라. 옷이... 아, 옷이 벌써 서울 사람이다, 애가. 부산 사람들한테 다 뜯기 묶는다, 애. 아. 그 국제시장 옷 잘한다더라. 그거 가서 좀 갈아입어라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특강 들어간다. 부산 집에 가 니한테 거래하려고. 진짜 어마어마한 주 있어, 함님. 뭐라 할긴데. 사람 8,000원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틀려먹지, 어? 아줌마, 25,000원에 주 있어. 어, 그렇게 해도 돼요? 어, 거래는 기세야. 이렇게 세게 나가잖아. 그럼 아줌마가 와,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아이고 4만 원에 드리면 어떨까요? 이렇게 나온다고. 아... 자, 5만 원. 2만 5천 원. 아, 지금 보니까 제 패션이 약간 까르르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해상열차를 훔쳐타고 부산 패피들의 성지 국제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부산에서 한 깔롱 찍인다는 사람들만 모인 동네입니다. 아, 우선 제가 옷을 좀 살 건데 저처럼만 입으면 아, 너 좀 까리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. 이 찍이네 이거.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? 3만 원이에. 15,000원에 안 됩니까? 뭐라고? 내가 25,000원까지 줄게. 2만 원? 나 25,000원에 가져가래. 안 되네. 마치 구찌 같은 스타일. 아, 머리가 좀 심심한데. 이 이쁘네. 이 얼마예요? 5만 원. 만 원이요? 5,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? 네. 5,000원에 주세요. 5,000원 그래 낫나 이 사람아. 이뻐요. 부산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 고마 삽입니다. 아따마 냄새 지기네. 금강산급 식후기 와입니까? 오뎅 한 사발이 조직기. 부산 하면 또 물떡 아니겠습니까? 1인분에 3,000원입니다. 네. 기회가. 몇 개? 네. 오뎅꼬치 하나만 써줄게요. 낙지할게 쓰려고.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팁이 있어요. 팁. 이 부산 전통춤인데 부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물고기 춤이라고 물고기를 모으는 춤입니다. 물고기가 어떻게 어때요? 움직임이 팔딱팔딱이죠. 팔딱팔딱 팔딱팔딱 고등어를 잡았습니다. 이걸 바로 회쳐가지고 소주랑 빠라삐리뽕 해버리겠습니다. 이모! 내 고등어 잡았는데 전복이랑 소주랑 좀 바꿔져 있어. 전복을 먹는 게 아닙니다. 바나나를 먹는 겁니다. 와, 좋다! 오늘은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. 와, 2차 한 하시지. 뭘 보노? 캉 마셰리마 입을 잡아 째불라. 영도대교 포차거리 셋째 주 월요일날 휴무란다. 휴무 잠가 있어. 어머, 어디 가야 돼 너? 어디 가야 돼? 영도가 죽었으면 태종대 조개구이 아닙니까? 고마 셰리마 오늘 막 풀코스로 막 달려봅시다. 고마 여기는 아무 때나 막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뷰가 맛집입니다. 아무데나 막 들어가 있어. 하나씩 많이 줄 건데. 아, 많이 줘요. 어, 진짜 많이 줄게. 진짜 잘해줘요. 그래 그래. 들어가요. 어머, 들어와. 저희 먹는 거 찍어도 되죠? 아, 나 찍어. 이모, 여기 조개구이 솥자 하나 대선 일병이요. 예.
많이 챙겨드릴게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소주는 대선이야. 아, 젤이네. 마. 버터 향이 아주 고소한데 잘 지기네. 조개 해장. 대리노. 사장님, 계산이요. 하루 씨는 꿈이 있었어요?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?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. 저는요,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어요.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한 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. 한 자는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.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.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느님을 위하여. 3차 고흡. 마술 된다. 여러분, 부산은 여러분의 낭만을 책임져 주지만 가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마! 작전 뭐라!